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건강한 차돌박이 숙주볶음입니다. 차돌박이는 200g이네요. 팬을 약한 불에 달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기름이 돼지기름보다 더 안 좋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야채들을 볶잖아요. 저는 이 기름은 다 걷어내 버릴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기름을 걷어내지 마시고요. 이 기름을 이용해서, 기름이 뜨겁게 달궈졌잖아요. 신속하게 기름을 빼주는 거예요. 원래 기름을 이용해서 기름을 빼거든요. 자, 불은요, 굉장히 약불이에요. 아니면 탑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충분히 빼신 후에, 그리고 맛있게 노릇노릇해야 돼요. 그냥 겨우 익게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건강한 차돌박이 숙주 볶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기름을 다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지하죠? 저는 다 걷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맛있어야 되니까 저만의 비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신 후에 저는 마늘을 좀 써요. 그리고 조금만, 반 스푼 정도. 대파도 좀 써요. 쫑쫑. 어쨌든 맛있게 해야 되잖아요. 향을 좀 내주신 후에 농사진 꽈리. 끝내주죠? 재빨리 볶아주시고요. 숙주 한 봉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불은 굉장히 약불이지만 여러분, 기름을 다 걷어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숙주를 얼른 넣으시고요. 양념을 재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물이 생겨서 타지 않아요. 굴소스. 굴소스가 주로 간이에요. 주간. 그 다음에 나머지 간은 구시다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원도 막 대놓고 요새는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여러분 기호에 맞게. 다시다 이런 거 엄청 맛있죠? 넣으시면. 자, 이렇게 숨이 죽었을 때 기름기 걷어낸 차돌박이 넣으시고는 그냥 데피기만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간을 구시다로 하겠습니다. 이 숙주가 물러져 버리기 전에 얼른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됐습니다. 이제 간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간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끝내줘요. 환상이에요. 저는 참깨도 뿌릴 거예요. 기름을 걷어냈잖아요. 참기름 한 방울 칠 거예요. 참깨하고. 진짜 맛있어요. 환상. 건강하고 무지하게 맛있는 차돌박이 숙주볶음 완성됐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 만드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